시간이 되어서 8월 13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사랑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남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푹 잠기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신실하신지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오늘도 그 사랑의 놀라움을 다시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주께서 주실 말씀과 만지실 우리 그 손길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여시며 우리 가운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이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이성적 지식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에 낙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전진하는 담대함을 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 때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발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감염병과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나라의 평안과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삶이 합평하며 형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에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에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고 잠시 드립니다. 내일 주일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해방기념특별봉헌이 있습니다. 우리 해방기념주일에 드리는 특별봉헌은 북한 선교기금에 온전히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상반기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여름 사역이 지금 잘 진행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요. 내일 우리 청년부가 이제 마지막 여름 사역 떠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주일 주차 안내 봉사할 남선교회 성도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2부와 3부 사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큰 병치레를 하셨던 의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루는 그 병치레를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의사는 빛이 없으면, 조명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치유를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 인간은 빛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지요. 어둠 속에서 저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빛이 있어야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둠과 그 그늘진 곳에서 살아갈 때 도리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참 비 피해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을 걷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어둠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말씀이 어둠 속에 있는 저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가정은 비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일부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날씨를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의 아니게 오늘 말씀에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큰 비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날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있었던 우리 강남 지역 또는 그 이하의 지역에 홍수 관련 기사를 보면 우리 반지하 애가 침수되고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고요. 900대의 차가 물에 잠기고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99%가 홍수로 침수되고 문제가 된 그런 기사들만 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의 기사만이 이런 홍수 가운데 건물을 지킨 곳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청남 빌딩이라는 곳입니다. 이 빌딩은 강남 지역의 상습 침수 지역인 줄 알고 1994년도부터 물난리가 날 것을 늘 예측하고 1.6m 어른 키만큼의 높은 방수벽 방수문을 만들어서 그 강남 지역에 홍수가 날 때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물처럼 길이 되어도 이 빌딩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침수를 막아내는 빌딩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빌딩만은 이 침수의 피해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큰 홍수와 물난리 속에서도 이 청남 빌딩은 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런 홍수에 이 청남 빌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주차를 해놓은 차들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홍수를 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각각 신문에서 이 청남 빌딩의 기사를 쓸 때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노아의 방주급 건물,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건물이었다. 그 큰 홍수에도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받은 빌딩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청남 빌딩이 노아의 방주와 비교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청남 빌딩이 물나리를 잘 이겨낸 곳이고요. 홍수에 매우 안전한 곳임을 이야기하는 곳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과 같은 홍수에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고 홍수가 나자 그동안 만들었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 암수들씩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를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방주는 어떤 곳일까요? 노아의 홍수에서의 방주는 홍수라고 하는 야수란장 같은 심판 속에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에도 또 지난 홍수에도
강남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청남 빌딩과 같은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 그렇다면 이런 홍수와 물나리에도 끄떡없이 안전과 생명을 지켰던 청남 빌딩과 같은 노아의 방주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자들에겐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가 올 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방주는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해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올 것이라 전혀 생각되지 않는데 왜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느냐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욕도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청남 빌딩을 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좋은 땅에 한 층이라도 더 높이 지어서 임대를 해가지고 돈을 벌지, 왜 높이를 그 벽을 그렇게 높이 짓냐, 왜 거기에다 돈을 쓰냐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 오는 홍수이지만 그 홍수 때마다 청남 빌딩은 그 빌딩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과 물질을 다 지켜냈죠.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은 결코 전쟁이 막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은 따로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은 오히려 평안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경고는 아무 일이 없을 때, 그와 같은 평화의 때에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경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갑자기 날씨가 좋아집니다. 금방이라도 집채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왔는데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구름이 싹 사라지고 바람도 사라지고 날씨가 평온해지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태풍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태풍의 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태풍의 눈, 큰 태풍 가운데 그 가운데 저렇게 평온해 보이는 것에 잠시 들어간 것뿐이지요. 그 태풍의 눈에 안에 있을 때 이제 평온해졌구나, 태풍이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올 태풍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넋을 놓고 있으면 또 다른 태풍의 큰 피해를 받게 되지요. 이처럼 노아의 방주는 평온할 때 하나님이 주는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경험이 많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도 중에 건강에 대한 사인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과 같은 사인과 경고를 듣게 되지요.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은 A라는 것에 은혜를 받는데 나는 B의 말씀 가운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B의 말씀 가운데 계속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 또는 큐티와 묵상을 통해 기도하던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음성을 듣게 되죠. 내 상황과는 다른데 왜 계속 이 사인을, 이 경고를 주시지? 바로 그것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평온할 때,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아, 이것이 평온할 때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의 상태를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노아처럼 과감히 해가 쨍쨍 내리쬐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방주를 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닥칠 인생의 풍란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때를 소망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늘의 심판의 경고이지만 동시에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중요한, 오늘 말씀이 방주에 대한 중요한 서술어가 있습니다. 방주는 이라고 하는 주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방주의 중요한 서술어는요, 방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남 빌딩은 홍수를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그 일이 터질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 모두가 비웃음을 그곳에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가 그 심판과 큰 일을 극복할 수 있지요. 그 청남 빌딩을 비난하는 것에서 오히려 그 청남 빌딩에 들어가야 그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 큰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목사 시절에 서기 장로님께서 장의사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일정이 많으신 분이시라 교회의 세세한 일들, 내부의 일들은 우리 부목사셨던 저희 아버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 서기 장로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살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상이 나면 이 장로님이 장의사니까 무조건 그 서기 장로님을 통해서 이 장례가 다 치러집니다. 그러면 그 장의사셨던 장로님이 늘 이 부목사이셨던 저희 아버지를 늘 전화해서 부르십니다. 아유, 피곤한데 왜 매번 장례만 하면 저를 부르십니까? 저 예배 때만 오면 되죠 하면서도 장로님과 함께 그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시신을 두고 염을 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계속 지켜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요즘엔 안 그러는데요, 과거에는 한 3, 40년 전에는 신학교에서도 염을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염을 하는 것을 한 시간 배우셨는데 계속해서 그 장의사신 서기 장로님 만나면서 그 염하는 것을 더 지켜보게 된 거죠. 왜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할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단독 목회, 단임 목회를 하시려고 강원도에 있는 시골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추석이 되었는데 그 성도님의 가정 친척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추석이라 장의사도 다 자기 집에 갔습니다. 아무도 상을 치르고 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희 아버님께 전화해서, 아버님, 목사님, 제 친척이 완전히 유교 집안이긴 하지만 지금 갑자기 상을 당했는데 염을 할 사람이 없고 장의사가 없어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버님, 이분이 도대체 내가 염을 한 걸 배운 줄 어떻게 알았나 생각하면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곳에서 직접 염을 해주셨습니다. 그 유교 집안에서 기독교의 목사가 와가지고 철저하게 유교적으로 살았던 그분을 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장례를 다 잘 치르고 그 유교의 집안이었던 그 가정이 모두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유교로 그렇게 따졌던 사람들 다 자기 조상들 섬기러 갔지만 정작 자기의 부모가 죽었을 땐 아무도 챙기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의 그 목사가 자기 아버지를 정성껏 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종교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아,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힘들게 우리 장의사였던 서기 장로님을 통해서 장례를 배우게 하고 염하는 것을 배우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모질게 훈련하고 연단을 시키시지요. 아, 하나님 왜 제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게 됩니까? 저는 이런 일 잘 못합니다. 전 찬양 못하는데 왜 자꾸만 찬양팀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사람 만나는 거 힘든데 왜 자꾸 구역장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거 잘 못하는데 왜 자꾸 이곳에 훈련시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강을 내어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 훈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셔서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냥 볼 때는 해가 내리치고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배를 짓는 것은요, 끝내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훈련과 연단을 시키십니까? 저는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노아의 방주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훈련과 연단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준비하며 예비케 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는요, 구원이 준비된 곳이지만 동시에 모두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죠. 방주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부름받은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을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저희는 자칫 착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제한하고 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어내지 아니하며 그 기준 없이 은혜를 베푼다면 그것은 통제력 없는 권력과 같은 것이지요. 사람을 죽여도 그 가해자도 죄 없이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모든 것의 형벌의 끝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요.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노아의 방주처럼 모두가 아닌 부름받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이지만 동시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이유는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늘 구원받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구원받는 자 가장 앞에 서 있던 노아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엔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에 초대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노아처럼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요, 저 스스로 능동태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곧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 노아가 보여준 세 가지의 신앙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그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경고와 사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먼저 예비되고 준비된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아처럼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예비하며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직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육신을 치유케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코로나의 재확산 가운데 예배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하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큰 BPA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위로하게 하시고 큰 피해로 생명을 잃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 저희들은 더욱더 물질과 기도와 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과 폭력이 있는 곳에, 또 여러 기후의 문제들 가운데 창조 세계를 지키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과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선교지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떠납니다. 돌아올 때까지 안전과 건강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름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 새로운 사업과 기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특별히 새벽마다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두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고와 사인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구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주여 구조화의 방주 가운데 내 들어간 이들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아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깨닫는 구원에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노아의 방주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연동교회가 그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여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찬양하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바로 구원의 방주에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곳곳에 심령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육신을 치유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모두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확장이 있길 원합니다. 수혜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큰 피해로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은 물질과 기도로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전쟁과 폭력 가운데 환경 파괴와 양극화 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는 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코로나 이후로 건강과 저희들 평안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걸음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저희들 특별히 휴가 중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먼 곳의 유학과 저희들 군대로 있는 우리 계시여 연동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주시며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저희들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리. 주여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 가운데 병만을 물리치시고, 그 몸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은혜 강구는 역사님이 많다 하셨던 주님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주여 주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얻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다오니,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하시고 입을 크게 열게 하시며 문을 열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치유와 회복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의 응답을 듣는 저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먼저 기도하셔서 우리의 것을 먼저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에 동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이 시간 말씀에 결단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주께서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예배하고 준비하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두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부족한 자 주께서 부르셔서 구원 받는 자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노아처럼 살아 믿음의 의로운 자 되며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깨닫는 구원 받는 자로 살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 거하는 자 내가 내 하나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지킴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 저희들 예배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사모하여 영상으로나 현장으로나 이 마당들만 밟아도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책임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먼저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제들 큰 물피해로 고통받은 백성들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피해 가운데 생명을 잃은 가족들이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가족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내놓게 하시며 그들을 향한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쟁과 폭력, 환경 파괴와 양극화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사랑과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북녘당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가는 곳이 오직 하나님의 땅이며 그 주변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임을 깨달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올 한 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가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께서 왕쾌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며 그 가운데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 떠납니다. 마지막 여름 사역 가운데 주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가족들 가운데 여름 휴가로 떠나 있는 출타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반드시 오직 주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여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자녀들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주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 중에 있으며 또한 군대와 유학 중에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환우들 병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그 몸속의 찌꺼기를 모두 제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승현 성도님, 김용규 집사님, 전민규 집사님, 고명환 장로님, 박정훈 집사님, 이기훈 권사님, 노강진 권사님, 최정여 권사님, 박정옥 권사님, 이진용 권사님, 백현영 집사님, 윤중모 집사님, 박찬성 권사님, 이재몽 장로님, 강은영 권사님, 유명자 성도님, 강용규 집사님, 최영준 성도님, 박충근 장로님, 전영숙 권사님, 이영원 집사님, 정궁숙 집사님, 신광선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이재순 권사님, 손지원 집사님, 이영우 집사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를 구하며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능력을 그곳에 보여주옵소서.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희들 저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께서 채우시고 흔들어 넘쳐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곧 올 종말의 때에 구원의 방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노아처럼 믿음의 의인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며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 새벽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